전북 부안 주민들은 여전히 놀란 가슴을 진정시키지 못하고 있습니다. 심리 안정을 위한 상담도 지원되고 있지만 큰 규모의 여진이 또 오진 않을까 마음을 놓을 수 없습니다. 이어서 정자형 기자입니다. 4.8 규모의 지진으로 곳곳이 부서지고 깨진 전북 부안의 한 마을. 주민들은 앞으로 2~3일은 추가 지진이 발생할 수 있다는 안내에 불안합니다. 우리 동네 기와장도 떨어지고 오죽도 약간 뭔가고 나는 그때는 집이가 없었어. 어디가 있는데 몸대가 흔들어져서 불안스럽지. 규모 4 이상의 지진을 처음 겪은 주민들의 심리 안정을 위해 상담 천막도 세워졌습니다. 이렇게 오셔서 말씀을 하시니까 마음이 좀 놓이지. 시름시 불안해. 상담을 받으니까 좀 마음이 편해졌는데 어제보다 오늘 좀 낫다. 4.8 규모 지진 이후 지금까지 발생한 여진은 17차례. 어제 오후 5시 52분 이후 지진은 소강 상태에 접어들었지만 기상청은 최대 한 달까지 여진에 대비해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. 한반도에서 발생한 지진 중에서 규모 4에서 5 사이의 지진을 살펴보면 사례에 따라서는 수개월 여진이 이어졌습니다. 지진 전문가들은 추가 지진에 대비해 노후 건축물 등에 대한 내진 설비 등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합니다. 역사 지진을 보면 5 이상, 그러니까 포항 정도 지진이 일어날 가능성은 충분히 있는데요. 지진의 안전지대라고 생각하고 있다가 보면 피해를 크게 받을 수 있는 거죠. 정부는 규모가 큰 여진의 발생에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관계 부처와 지자체의 협조 체계를 구축하는 등 총력 대응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. MBC 뉴스 정자영입니다.